오늘의 주제와 관련 있는 사고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어떤 사고? 네. 1986년, 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우와. 정말 엄청난 80만, 네, 80만여 명이 방사선에 노출됐고요. 6만여 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했고, 그다음에 9만 3천여 건의 치명적인 수준의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저 땅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게 뭐야? 자, 그러면 또 있습니까, 사고가? 네. 다음 1986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고입니다. 발사 후 73초 만에 폭발해서 탑승한 우주비행사 전원이 사망을 했고요. 약 5천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 최악의 환경사고로 불리는 엑슨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바다 위에 큰 재앙이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유출된 4만 톤의 원유가 1600km의 알래스카 해안을 뒤덮었고요. 많은 이제 바다 생물에 폐사가 있었고 환경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이 전부 다 이제 세계적인 대재앙이라고 할 만한 사고인데 이것과 오늘의 주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같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이런 큰 사고들이 원인이 같았다. 뭐 이렇게 신경계통 뭐 이렇게 부작용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뭔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혹은 인간의 실수로 그냥 일어난 사고들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사고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지 하면 지금 기억나는 게 정확히는 없거든요. 오늘 저희 건강 프로그램이니까요. 건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 무엇일지 참 궁금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나쁜 수준에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다뤄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수면 시간 세계 꼴찌, 우리나라 국민 65%가 시달리는 수면 부족.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야. 근데 수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요. 수면 부족이면 잠을 못 자서 난 사고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실수를 했던 건데. 아니, 수면 부족이라 그러면 지금 내 당사자는 난데. 네. 이게 수면 부족이 그렇게 엄청난 사고. 나는 잠을 그렇게 많이 이게 흡족하게 못 자요. 몇 시간 주무시는데? 지금 뭐 기껏 잡아 8시간. 너무 많이 주무시는데요? 네. 근데 숙면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느끼세요? 시간은 8시간을 자는데. 맞아. 중간에 뭐 일어났다가 깨고 대개는 다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런 사고들의 원인이 수면 부족으로 밝혀졌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